결혼과 출산에 있어서는 좀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왜요? 같습니다. 그것은 그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한다는 그 민속 세시 풍속적인 의미에서 좀그 신혼부부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요. 사실 1849년에 그 세시 풍속집인 동국 그 세시기를 보게 되면 윤달은 오히려 결혼하기에 좋은 달이다.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윤달의 결혼이나 출산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러면 요즘에 뭐 윤달 결혼하면 안 되니까 미리 빨리 결혼해라 해가지고 막그 마케팅하고 이게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사기성이라기보다도 이 윤달이 있으면은 유통업체는 실은 대박이 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, 이 왜요? 윤 9월이 양력으로 보면은 이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올 봄에 일단 한번 웨딩 업체들이 대박이 친게 이제 올 가을에 10월 말에 11월에는 윤구월이다. 윤달길 있으니까 미리 미리 결혼하자. 결혼해서 봄에 예. 한번 일단 대박이 쳤고요. 지금 가을에 또막 활발하게 되는 게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또 윤구월이니까 결혼하려면 10월 빨리 앞에 해라. 9월에 해라. 하고 11월에 되면 이제 마지막 22일부터 30일 남아 있지 않습니까? 이 짧은 기간에 막 해야 되니까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. 마케팅 또 업체에서는 만약에 윤구월에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웨딩 가전혼수 엄청 깎아주겠다 대폭 할인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윤 9월을 별로 신경 안 쓰는 신혼부부들은 또막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렇군요. 유통업체들은 또 웨딩 업체들은 이 윤달이 있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죠. 아니, 근데 그, 저 뭐, 결혼은 뭐, 그렇다 치고, 네. 출산은 왜 윤달이 하면 안 됩니까? 출산 같은 경우도 그 결혼과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조상의 음덕, 그리고 윤 9월이라는 게 사실 음력으로 따지게 되면은 매년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을 매년 치울 수 없다라는 인식도 아, 출산을 음력 생일을 꺼리는, 치르면, 네. 그러면 음력 9월, 윤 9월이 생일이면 182년을 살아야지 생일이 돌아옵니까? 그렇죠. 올해 같은 경우에 윤 9월에 태어난 분은 앞으로 95년 후인 2109년에 이제 생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윤 9월에 다음 달에 10월 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네. 2100몇 년이요? 2109년입니다. 아, 95년을 살아야지만 음력 생일이 한번 돌아오는군요. 네, 그렇죠. 야,